말씀 찾아 삼개 읽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역시 잡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네,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 네. 시작. 버려진 곳을 살리는 이삼지 4세대 성교사. 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버려진 곳을 살려라. 버려진 곳을 살려라. 그 옆에 그 최소한 누가 왔는지 이름이 뭔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자, 인사하겠습니다. 버려진 곳을 살려라. 버려진 곳을 살려라. 자, 오늘 우리 예배에 어, 237 나라 살릴 경찰분과 군인분 두분다 참석했어요. <laughs> 네, 자, 영상에 또신 신분이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는 강력합니다. 경찰과 군인이 우리 초등부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왜 코로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자 제목 다시 한번 시작. 버려진 곳을 살리는 2374세대 성교사. 누굴까요? 어? 어, 맞아요. 바로 나예요. 자, 우리 어, 이번 주 미션 찬양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무반주로. 자, 어, 찬양해 볼게요. 시작.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 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들이옵니다 なるの 되네요. 자,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주여 나의 내삶 속에 그랬죠. 시뭘 누리게요? 시작.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매일 한 번씩 부르거나 듣거나 하는데 뭘 누리게 기도한다고요?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두 번째 읽어 볼게요. 시작.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나의 생각과 내가 하는 학교 공부가 내가 학원에서 배우는 피아노 공부가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면 끝이겠죠.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일들이 누구의 것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나님 주인 되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세 번째 여기 읽을게요 시작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들이옵니다 뭐야 주여 뭐가요 나의 일생이 내 인생의 whole life 모든 나의 삶이 무슨 길에 있게 해 달라고요 무슨 길 제자의 길 이거면 끝이에요. 공부의 길 사업의 길 성공의 길 많아요. 밖에 나가면 많습니다. 책에도 많습니다. 근데 무슨 길이요? 제자의 길. 요게 키고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누구한테 드릴까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과거 있었던 모든 일들이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고요. 나의 오늘도요. 나에게는 최고의 날이고 나의 미래 또한 걱정할 거 없겠죠.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미래, 내 가야 될길 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나를 넘어서 하면 초록색 글자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자 크게 합니다. 지금 잠을 수 있는데 크게 읽을 때 굉장히 우리 뇌와 모든 것들이 운동이 돼요. 나를 넘어서, 응답을 넘어서, 일을 넘어서, 축복을 넘어서, 인간 사랑을 넘어서. 자, 요거 이번 한 주간 찬양하면서 요거 몇 개죠. 다섯 가지가 무슨 말인지. 묵상해 봅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 사랑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이번 한 주간 찬양하면서 묵상할게요. 자, 오늘 이절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느냐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어 지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어느 속에 있다고요? 전도 속에. 오늘 내가 그러면 교회 온 것도 무슨 속에 있죠? 전도. 내 학교 가는 것도 뭐 속에? 학원 가는 거는. 장보러 가는 거는. 일하러 가는 거는. 예스서적 가는 거는 전도 속에, 다 전도 속에 있어요. 그 다음 읽을게요. 시작.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찾는 곳에 있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이번 성교대회 때 받았던 버려진 곳을 살려라. 그 사람들을 찾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 그다음 마지막이요. 시작 주여 나의 후손이 선교 속에 있게 하소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뭐라 했죠? 나의 후손이 후손이 뭐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어느 속에 있게 달라고요? 선교 속에 하나님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이삼칠오천 종족 살리는 그 속에 이켜 하셔서 열방 중에 제자들과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 볼까요? 시작. 내 생각 X 하나님의 생각 O 보좌의 축복. 자, 말씀지 보면은 안 적어도 돼요. 자,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생각. 근데요,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나밖에 모르는 먼 중심 집밖에는 몰라요 나밖에는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뭘 보고 결혼했을까요? 언약을 보고, 아니요,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보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한 나무인지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오늘 내가 기분 나쁘면 한팔 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11장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뭐 쌓았어요? 바벨탑 쌓았잖아요. 뭐예요? 성공. 내 자리를 안 주면 일도 안 하고 내 자리가 없으면 교회를 나간다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뭔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237에 5000에 버려진 곳은 살릴 수 없다고 말씀 받았어요. 왜 버려졌어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있는 거지, 왜 버려졌다고 하나요? 쓰레기통에 버렸나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영향을 주, 줄까요? 안 줄까요? 영향 줘요. 흑암이 그 나라를 우상이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그냥 버려지고 둔게 아니라 사단이 그 지역과 나라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인간 어떻게 살죠? 누구의 자녀?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 쟁이 어떻게 거짓말 하죠?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거짓말쟁이. 그리스도 붙잡지 마. 더 좋은 거 있잖아. 네가 더 좋아하는 거 있잖아. 어떻게요? 광명의 천사. 더 좋은 거, 더 재미있는 거 있잖아. 오늘 기도수첩 하지마. 오늘 교회 가지마. 코로나잖아. 2번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뭘 갖다 놔요? 따라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2, 3주 5천 종조 하나임 떠난 이 나라에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우상 갖다 놔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뭐. 템플, 템플을 만들어 놓죠. 이상한 뭐돌 가지고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803 가봤어요. 가면 뭐 만들어 놔요. 있는데요. 누가 역사하죠? 80산에 올라갔더니 엄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수능 기간에 근데 요 가지고 왔는 백이요. 구땡뭐 이런 거 루이비 땡뭐 이런 거 가지고 벤스 이런 것도 하고 BMX 타고 절에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 잘되게 해 달라고 왔대요. 뭐죠? 우상 숭배. 돌에다 비는데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응답돼요. 누가 역사예요 귀신 마귀 역사해요. 여러분들 영적 사실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세 번째. 무슨 문제가 와요?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 떠난 인생이 다른 짓을 하면 할수록 뭐 생기냐? 정신 문제. 무서운 꿈 꾸고 귀신이 보이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다음 뭐가 생기죠? 몸이 아파요. 이유 없이 아파요. 우리 집은 빨리 죽어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무슨 문제? 육신 문제. 죽음은 어디가요? 237의 5천에 버려진 이 사람들이 복음 안 받으면 어디 가요? 237의 5천에 버려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돈 있으면 되나요? 공부 잘하면 되나요? 지옥 같은 삶을 산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까지 전달됩니다. 이 하나님 떠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사장1 8 절에 뭐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공부 다른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2, 3, 7, 5천에 버려진 사람을 절대 살릴 수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내 선행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요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져 있는데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노력과 생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것만이 버려져 있는 그 곳, 그 사람, 그 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내 생각 아니라 따라 합니다.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은 뭐냐면요. 오늘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쓰고 보고 붙잡는 거예요. 자, 따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받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이니라 자 읽어야 되겠죠 시작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니네 망하라고 니네 죽으라고 니네 스트레스 받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로 재앙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소리네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신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 주셨습니다. 다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제가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여러분들 살아있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면 충분해요 이 말씀 들으면 돼요. 이 말씀만 붙잡고 들으면 됩니다. 전사님 안 되는데요. 전사님 들었는데 왜 그래요? 들었으니까 이 정도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살아 있다는 거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해요. 자, 그다음 시작. 주의 말씀은 다시 읽을게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길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죠. 인생에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진짜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뜻 X 내 계획 X 하나님의 뜻 O 시공간 초월. 자, 내 뜻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플랜이 있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정해놓은 플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애가 갔으면 좋겠는 거, 우리 애가 했으면 좋겠는 거, 우리 애가 반드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 뜻이요? 하나님의 뜻. 내가 세워놓은 엄청난 그 플랜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쩔 건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으면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자 따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우리 달란트 고민하고 있죠. 랩넌트들 나는 뭐 해야 될까? 나는 어디를 가야 될까? 어, 중학교는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될까? 뭐 고민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 질문하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들을 인도해 주세요. 달란트는 어디로부터 온다 했죠? 네, 위로부터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천 말씀, 강단 말씀, 본부, 핵심, 산업, 이 흐름을 타고 가는 랩런트들은 반드시 달란트를 발견한다 하셨어요.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다시 그런즉, 그리하면 그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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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면 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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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이 하는 고백이죠 뭐라 했죠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갖다가 판게 아니다 니들이 내가 미워서 팔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문제와 나의 모든 일들이 누가 하셨다고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작. 엄마가요, 왜너는 공부를 그것밖에 못해? 너가 아빠 닮았어? <laughs>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왜 우리 집은 엄마, 다른 집은 다 돈이 많은데 우리 집왜 돈이 없어? 엄마, 아빠 때문이야? 그래서 나 상처받은 거야? 아니죠. 뭐라고요? 따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먼저 보내셨다 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서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요? 다시 나의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앞서서 뭘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그랬어요. 뭐죠? 시공간 초월.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 랩런트들 길에 뭐예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막아셨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청문천사 동원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것 하나님의 것 2, 3, 7 2, 3, 7, 5천 종족 버려진 나라에는 하나님 떠난 원죄 가운데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로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는요 네거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거, 우리 거 여러분 으쌰으쌰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내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누구 걸로 된다고요? 아니. 누군 거? 아니. 누구 거? 아니. 반드시 기억해. 내거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2, 3줄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말씀 확인했죠, 오늘? 내가 아니에요. 내 똑똑한 머리? 아니에요. 누가요? 누가? 누가 왕에게 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겁니다. 이게 영적 섬이시에요. 그래서, 이 답을 가진 랩넌트는 무슨 응답? 2, 3, 7. 빛을 비추는 그 응답을 누릴 줄 확신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랩몬트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237나라의내거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요, 내뜻 아니라 누구의 뜻? 내것아니고 누구 것? 그것으로 2, 37 나라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볼게요. 마지막 요 밑에 거. 영어로 써 있는 거 한번 세 가지 읽어봅시다. 시작. w i 임마누엘, 원네스. 자, 창세기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뭐죠? 위드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거, 내 기준, 내 수준 전혀 필요 없어요. 복음이 답이 아니면 내게 필요한데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것 필요 없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이사의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이상한 사람 있는 전도사님 이상한 사람 있어요. 막 맨날 나 괴롭히고요. 왕따 시켜요. 상관있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우리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그 어떤 사람 그 내비둬요.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니다. 자 원네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 안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알겠죠? 내가 잘한 것,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농간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 아니라 내 기준 내 수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언약 따라가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것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만남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그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